인천지 위장단체가 총선 후보에게 접근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후보는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세중앙교회가 직접 지역 방역에 나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 총리의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규총은 공권력을 행사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교회에 대한 불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동이 크게 제한된 가운데 감염증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들을 돕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 장소의 운영을 금지했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종교 모임도 포함됐습니다. CTS 뉴스가 난민 특별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난민 선교의 미래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선교를 조명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천지와 위장단체들의 정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장단체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정치권 인사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신천지가 4.15 총선 후보들을 위장 취업 포교 프로그램 강사로 섭외하고 운영단체 고문으로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서 발표한 신천지 위장단체 리스트에 포함된 비복합 문화공간. 이 공간은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A의 부속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A단체는 청년들의 취업, 창업,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홈페이지에서 A단체 산하 기관을 따라가자 B공간을 비롯해 신천지 위장단체로 등록된 기관들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A단체가 자신들의 활동에 총선 출마 후보자를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15 총선 출마 예정인 경기도 고양시의 한 후보, 청와대에서 활동한 경력도 있는 후보입니다. A단체의 한 지부장은 해당 후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수개월간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년의 고민에 관해 다룬 것으로 알려진 팟캐스트는 현재 삭제된 상황. 또 CTS 뉴스를 통해 알려진 신천지 위장포교단체 N의 멘탈 PT 프로그램 강사로 해당 후보를 참여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단체 고문에 경기도 안양시 총선에 출마하는 또 다른 후보의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A단체는 해당 후보를 위촉해 2년여간 법률 고문과 선임 멘토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A단체의 대표는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소속으로 지자체의 정책 관련 행사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 신천지가 총선 후보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해당 후보들은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며 본인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몰랐죠. 왜냐하면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후보가 청년 그 청년 포럼을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어서 도시 재생에 관련해서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중에 거기서 이제 요청을 해서 두 번 정도 강의를 했더라고요.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거나 일정이 조정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내의 경우 정부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1, 2주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학 연기로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에 차질이 생긴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정부가 고려하는 수능 실시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래 예정일이었던 오는 11월 19일에 치르는 안과 예정일에서 한 주를 미룬 같은 달 26일, 또 두 주를 미룬 오는 12월 3일 치르는 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도 연기가 됐는데요. 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2020 도쿄 올림픽이 미뤄진 겁니다. 정확한 올림픽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본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1년 내로 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는 물론 또 세계 교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네. 미국 남침례교회는 또 오는 6월 예정됐던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 남침례교회 측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총회에 참여하게 될 모든 강사와 참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75년 만에 정기총회 취소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네. 이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19 사태가 좀 하루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이 종식을 위해서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고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교회는 물론 또 교단 차원의 지원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지난 26일 제2차 긴급 구호물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나눔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거점병원인 영남대병원, 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등 총 5개 병원에 소독제 3,000개와 마스크 2만 장이 지원됩니다. 또 이웃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줄 수 있도록 대구지역교회를 통해 마스크 만 장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계약 연기로 긴급 돌봄을 시행하고 있는 총회사나 지역아동센터에도 소독제 300개와 마스크 3,000장을 지원합니다. 총회사나 교회들은 현재 나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며 마스크와 소독제가 꼭 필요한 곳에 사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나눔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인프라나 기술로 중소형 교회를 돕는 사례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중소형 교회들의 온라인 예배를 돕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오는 10월 고 빌리 그레한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한 목사가 함께하는 전도대회를 준비 중인 2020 코리아 페스티벌의 인터넷 전도위원회입니다. 인터넷 전도위원회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온라인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중소형 교회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60여 교회가 신청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기술은 물론 원하는 교회는 무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 2020 코리아 페스티벌 인터넷 전도위원회 코디네이터인 예수 큰 사랑교회 김광성 목사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온라인 방송 장벽이 굉장히 중소형 교회에는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요즘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누구든지 또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을 저희가 특히 한국교회에 소개함으로써 교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 인터넷 전도위원회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선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도움이 필요한 중소형 교회들이 많다면서 지역교회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빌리 그레엄 전도협회 아시아 총괄 디렉터 체드 해몬드 목사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after living here for 2 years, we've become to realize that these smaller churches have great needs. So online church services is something we want to try to help as much as we can. And on behalf of Reverend Franklin Graham, the 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and most importantly, the 2020 Korea Festival, we're praying for the churches in Korea right now. 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어려웠던 이 중소형 교회에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재능 기부로 돕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재능을 또 활용해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힘을 더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윤선 디자인은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기에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고자 예방 지침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그 밖에도 교회 출입 에티켓 이미지나 교회 출입 제한 안내문 양식, 또 가정 예배 순서지 양식, 코로나19 사태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이미지 등 실제로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디자인 이미지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윤선 디자인은 매년 미자립 교회를 도와오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위해 월세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 뜻에 동참해 1차로 총 17개 교회를 도울 수 있었고 추가 지원으로 현재 80개가 넘는 교회를 도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예. 윤선 디자인의 윤선 대표는 직원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의 사연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어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목회자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도울 수 있길 바란다는 윤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우리가 디자인으로 섬길 수 있다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들이 이제 뭐, 요게 필요하다.
요거 앞에다가 붙여놔야 되는 요거 필요하다라고 딱 얘기해 주시면 그게 되게 반가운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목사님들께도 저희가 어려운 어떤 한 회사의 직원들, 뭐 디자이너들이 아니라 교회에 하는 소속된 그냥 정말 편안한 성도처럼 교회 아픔을 같이 하고, 그거를 디자인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저희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가 그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죠. 네, 훈훈한 나눔 소식이 한 가지 더 있다고 들었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훈훈한 나눔 소식이 또 외국에서부터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에서 그 소식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한국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월드비전에서 후원하는 10개국의 주민들이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 보내온 겁니다. 각국의 마스크는 그 나라의 특징과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받아온 사랑을 다시 사랑으로 돌려준 마스크 나눔. 어떻게 시작됐는지 더 자세한 이야기 관계자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여아 아동들의 교육과 복원 활동으로 면생리대를 제작하는 그런 활동들을 잠비아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곳에서 이제 한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그마하게 한 10개 정도의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어요. 다른 또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에 10개 국가에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아 그러면 우리가 더또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저희가 전송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을 지원해주시고자 움직여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나눔이라는 작은 활동들이 결국은 한쪽이 받고 또 한쪽이 그냥 주기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또 지구촌 마을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월드비전은 마스크들을 포장해 대구 지역 월드비전 후원자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고받는 사랑으로 우리 사회에 따뜻함을 전해준 나눔인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위축되고 각박해지기 쉬운 사회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나눔 소식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장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어서 우려가 더 컸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연세중앙교회가 직접 지역 방역에 나섰습니다. 구요한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계속해서 한국의 확진자가 늘어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서울 구로구의 한 거리에선 방역차로 소독을 하며 동력 분무기를 들고 시설 곳곳에 방역 작업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세중앙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을 위한 방역의 날 캠페인을 진행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면서부터 저희 연세중앙교회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고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자체 방역과 지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지난 7일부터 매일 두 차례 방역을 시행하고 매주 토요일엔 60여 명의 방역팀이 구로구 지역 일대를 5팀으로 나누어 사회 공공시설, 상가 등 다중이용 집합공간에 대한 소독 및 방역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의 시민과 성도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뭐 한두 번 해도 말겠지 하는 그런 심정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나가면 손도 흔들어 주시고, 고맙다고 고개로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이라도 더이 지역에 코로나19가 조금도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게끔 더 열심히 방역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특히 구로구는 콜센터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으로 다중이용 시설 집중 관리에 나서며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감염 예방 행동 지침을 안내했습니다. 연세중앙교회는 먼저 지역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자 자체적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거리를 돌며 자발적 방역 작업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활동을 최우선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참 힘든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찾아주어서 직접 파견하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고맙고, 이 동네 주민으로서 귀연세중앙교회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연세중앙교회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권유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7대 안전수칙을 시행하며 교회 내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 오면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더 앞장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끝까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이런 지켜나가는 일에 더 앞장설 것이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여튼 앞으로도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염병으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CTS 뉴스 구요한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교회를 향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와 행정지도를 비판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정부는 정통교회가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지목해 기독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정치 행위에 집착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자체 방역, 취약계층 지원 등 교회의 자발적 협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몇몇 지역에서 공무원과 경찰을 동원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들을 감시하고 방해했다며 역사상 유례 없는 교회에 대한 불신과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민주적 방식에서 벗어나 강요와 처벌을 앞세워 독재적 방식으로 폐기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총리는 교회를 향한 공권력 행사와 불공정한 행정지도를 사과하고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유럽 내 확진자는 2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만 명을 넘었는데요. 독일 정부는 외출 제한과 접촉 금지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감염증 고위험군인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돕자는 운동도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평소 유동차량이 많았던 시내 고속도로 위로 자동차가 드물게 지나갑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던 거리도 한산해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따뜻한 봄 날씨. 그런데 시내 유명 식물원은 무기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과 약국을 제외한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상점 입구에는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만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독일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3일부터 독일에서는 가족을 제외하고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사람 간의 간격도 1.5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국적인 이동 제한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So reduzieren wir weiter konsequent öffentliches Leben und die sozialen Kontakte und wir sorgen dafür, dass in ganz Deutschland im Grundsatz die gleichen Regeln gelten. 독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속에도 코로나19 감염증의 고위험군인 노인들을 돕자는 움직임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대신해 생활 필수품 구매를 대행하자는 이른바 좋은 이웃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소셜미디어와 오프라인 등을 통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좋은 이웃 운동에 동참한 딤캡 씨 가족은 짧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CTS 취재진에게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동기는 아마도 연대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이웃을 돌보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웃 간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어려운 이웃을 섬기겠다는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용환입니다. 지난주에 생물보안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분 셧다운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예배 장소도 포함돼 이번 주부터는 모든 교회들의 실내 예배가 금지됐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입니다. 지난주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실내 100명, 실외 50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조치에도 호주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주일 새 4배나 증가해 2,8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고 주요 해변을 폐쇄하는 등 추가 조치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일부 시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호주 정부는 더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Would see that in enclosed spaces for gatherings in the following facilities to be closed as of midday tomorrow. Entertainment venues and cinemas, casinos and nightclubs and pubs, indoor sporting venues, places of worship. 정부의 이번 조치로 호주 전역의 유흥업소, 요식업소, 극장 등 다수의 영업장이 문을 닫았고 주요 관광지에도 눈에 띄게 사람이 줄었습니다. 성공회 및 침례교, 호주연합교회 등 주요 교단들도 예배 중단 안내문을 남긴 채 교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한인교회들 역시 모든 예배와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등 주중에 진행된 모든 모임에 실시간 스트리밍, 사전 녹화 예배, 화상 채팅 앱을 활용한 기도회 등 다양한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지금의 상황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고 각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가정의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예배자가 되고 또 자녀들을 말씀으로 축복하고 위하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사장도 되고 정말 가정 안에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 안에 잃어버린 감사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한편 호주 정부는 현재의 셧다운 조치가 한 달 단위로 검토될 것이고 지금의 극단적 상황이 최소 6개월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교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교회 사역자들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후에도 푸드뱅크나 취약계층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전역에서 신앙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가 변화를 만들고 있다며 교회를 위한 당신의 지지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스 난민기획 난민의 시대 선교와 마주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국을 떠나온 난민은 언제 어디로 떠날지 모르는 환경에 처해 있는데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난민들의 환경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스마트 선교가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동의 25억 8천만 인구 중 67.9%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이는 세계 인구 중 57.5%가 사용하는 데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동은 전체 인구의 67.2%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고 있어 역시 56.5%의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란어로 기록된 페이지에는 성경에 관한 콘텐츠가 게시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노아와 방주 이야기를 담은 만화와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의 간증 이야기가 보입니다. 또 다른 페이지,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 영화, 유명 목회자가 말하는 기독교 변증 동영상도 눈에 띕니다. 난민 전도를 위해 마련된 페이지들은 라스트콜이라는 사역 이름 안에 운영됩니다. 비행기의 마지막 탑승을 알리는 용어인 라스트콜. 낮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천국에 초청받고 받아들였듯이 난민들도 복음의 라스트콜을 받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란과 한국 등 다국적으로 구성된 라스트콜 사역자들은 페이스북의 유료 광고를 통해 기독교 콘텐츠를 전해왔습니다. 이제까지 콘텐츠가 도달된 난민 수만 해도 150만여 명.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다양한 국적의 난민들은 관심을 보이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정말 원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남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언니가 이거 성경 오랫동안 찾았었다. 아니면 너 정말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가 어디냐. 예수님이 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난민들에게는 맞춤형으로 사역이 진행됩니다. 신분이 노출되길 원치 않는 경우 온라인으로, 적극적인 난민의 경우 직접 만나 성경을 전합니다. 사역자들은 특히 난민과의 접촉을 위해 전략적인 접근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피모 사역 운영자인 김선희 선교사는 사역자와 인접한 난민들에게 게시물이 도달하도록 해 복음의 직접 전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는 여러 가지가 인포메이션을 넣을 수 있는데 저희랑 컨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전화번호를 넣고 또 이메일을 넣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내달라,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주는데 그 줄 때 얼굴을 보면서 주는 거다. 만나죠. 카페에 만나서 성경을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언제 거처로 옮길지 모르는 난민들의 형편에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위협으로 대면 접촉을 꺼리는 상황까지. 난민 선교 사역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스마트 선교의 전략적 활용에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고 또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보내줘서 복음을 듣게 하고 또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사실 스마트 선교가 끝까지 어떤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성장하는 것을 책임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동기부여 차원에서 계속해서 접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을 더 많이 더 부각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요새 난민 선교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국내 이슬람 선교단체인 이슬람 파트너십과 예수전도단이 이슬람교 금식 기간인 라마단에 맞춰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두 단체는 무슬림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루에 한 가지씩 기도할 내용이 담긴 기도책자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는 1992년에 시작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이 복음의 씨앗이 돼 무슬림 지역에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다며 2020년은 우리가 기도의 변곡점이 돼 무슬림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기장로의 합동 전북교회협의회가 23회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총회에서는 23회 노회대양체육대회와 장학회 사역 등 여러 협의회 사역들을 논의하고 정기총회를 통해 전주초청교회 이기봉 목사를 23회기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기봉 목사는 취임사에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고 전북 지역 교회들을 잘 섬기겠다며 코로나19로 계획된 사역들이 미지수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CTS 울산방송이 후원하는 2020 울산광역시 부활절 온라인 연합예배의 실행위원회가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울기총 임원들과 CTS를 비롯한 언론사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연합예배의 방향과 대안 등을 논의했으며 각 교단과 언론사들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처음에 계획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축소해서 영상 예배와 또 현장에는 울기총 실행위원들을 중심해서 각 교단의 임원, 또 기독교 기관 단체의 임원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집이나 계시는 현장에서 방송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예배는 오는 4월 12일 오후 3시에 울산 우정교회에서 열리며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성현교회 김선규 목사가 설교자로 나섭니다. 사전 확인된 교단 임원과 기독교 단체장들을 제외한 일반 성도들은 유튜브 CTS 울산방송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는 총선 이후 국회의원 당선자 감사 예배와 6월 구국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중동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이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지방에 있는 갈란주와 곰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곳이어서 환자 치료와 검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방의 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호작업에 나섰습니다.
모잠비크에서 트럭으로 밀입국하려던 64명이 컨테이너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질식사가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모잠비크 보건사법당국은 트럭 운전사를 조사하고 있고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생존자들을 격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시크교 예배당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아프간 시크교도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를 비롯한 무슬림에게 탄압을 받고 있는데요. 타리크 아리안 내무부 대변인은 보안군이 이 지역을 봉쇄하고 맞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중국이 새로운 지침에 따라 인민해방군 군용기를 관측이 잘 안 되는 코팅 물질로 도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 군용기는 물론 앞으로 생산할 군용기에도 적용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대만 부근과 남중국해, 동중국해 작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주류 상점과 총포 상의 매출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주류 상점의 매출은 1,800%나 치솟았는데요. 총포 상에도 사람들이 몰리면서 경찰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신다 아던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표한 전국 봉쇄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만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팔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의 무단 이탈로 방역막이 뚫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팔찌를 착용하고 제한된 구역에서 이탈할 경우 경보가 울리고 관계자에게 자동 통보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이 연기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도쿄올림픽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담당상은 여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교회를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장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예, 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한국교회는 물론이고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뭐 한두 주일 이 감염병 때문에 영상 예배로 전환할 때는 길어봐야 두세 주 정도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한 달 넘고 장기적으로 가면서 목회자도 교인도 다 피곤하고 또 우리 사회생활이 다 일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세계가 마침 전쟁의 3차 대전처럼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학생들은 4월 6일 날 개학으로 또 두 번, 세 번 연기가 됐고 그래서 참 경험하지 못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기도 생활하면서 개인 경건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동안 이 한국교회가 예. 참 다양한 일들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만큼 지금 현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나 뭐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배우고 가르치기를 십자가 정신, 하나님하고의 수직적인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라고 우리가 늘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제 졸업식까지 못하게 되고 입학식 연기되면서 이때 출하하려고 했던 화훼농가의 꽃이 그냥 폭삭 썩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 교회들이 비록 강단에 사람은 많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단 꼭 장식을 하고 또 가정들이 우울해 있는데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가정들도 좀 꽃을 사갖고 꽃을 해보면 어떻겠나 권해보고 싶고요. 대파 농사라든지 혹은 감자 농사 이런 농사들이 학생들 그 계약에 맞춰서 급식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밭을 갈아엎는다는 소리가 들려서 저희 교단의 모 교회가 좀 지원해 주겠다. 노회적으로 좀 그 사주기 운동을 하자. 그런가 하면 노숙자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노숙협회를 통해서 약 3억 원어치 물품을 보내가지고 그분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 목사님 언급이 있으셨지만 요즘 이
교회들이 정상적인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주 한 주 거듭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목사님, 한국교회 이러한 상황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교회들이 이게 이제 과거에 뭐 사스나 메르스 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변종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또 교회가 집단 진원지가 될까봐 신천지 대구 교회 때문에 교회들도 혹시나 신천지와 같은 취급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죠. 그래서 영상 예배로 전환을 하고 예배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혹시 오해할까 싶으면 다시 제가 힘주어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예배를 중단할 수도 없고 중단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배가 중단된 것은 아니고 그 예배 형태가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화되면서 교인들이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울수록 교회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한데 기도하고 싶은데 그걸 못 오게 하니까 너무 참 가슴 아픕니다. 빨리 종식이 돼서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 한국 교회 내에는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6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도 그렇고 또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서도 다소 교회는 좀 소외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자립교회 현실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얘기 좀 해주시죠.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한 달 정도 이상 이렇게 사업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추경을 11조를 급여해서 지금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교회들은 거기서 다 사각지대입니다. 교회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받았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순간 중국처럼 삼자교회가 되거나 아니면 국가로부터 교회가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규모 있는 교회가 늘 작은 교회들을 보듬고 지원해 왔습니다. 저희 교단만 해도 지원받는 미자립 교회가 2,200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규모 있는 교회들이 한 10억 정도를 1차적으로 모아서 그분들이 임대료를 우리가 좀 내어주도록 1차분을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말하지 알겠습니까? 한 달 동안에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그러나 사회에서는 헌금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되고 왜곡된 시선이라고 봅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결코 헌금 때문이 아닙니다. 헌금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요즘 이 언론이나 정책 당국 등 사회적인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보면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어떤 원인이나 또 온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저희들이 물론 이제 교회가 좋은 이미지로 선한 일로 계속해서 왔다고 하면 빛과 소금이 됐다고 하면은 이런 일도 그냥 넘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신천지라고 하는 우리로 봐서는 이단이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나오면서부터 일반 교회들도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그 시각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TV에서 계속 교회가 마치 감염원의 집단 진원지처럼 계속해서 교회를 지속적으로 TV가 뭐 ETV나 저 TV나 채널에 관계없이 나와요. 네. 교회만 2m 뛰어라. 그런데 아니 실질적으로 제가 국무회의 하는 거 보니까 2m 안 뛰어져 있더라고요. 장관들도. 네. 아니 택시 2m 뛰우면 택시 영업 되겠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 압박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봅니다. 언론의 남용이고 언론의 왜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노숙자를 돕는 선한 일 한가뜩도 나오는 거 보고 못 봤습니다. 목사가 1200명, 1500명 모이는 그 큰 공간에 부목사 10명을 앉혀놓고 제가 다섯째 주일 설교했습니다. 벽을 보고 설교하고 있는 것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좀 확진자가 나왔던 6만 교회 중에 몇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계속해서 똑같이 보도하고 하는데 아 이것은 뭔가 조작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프레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억울하다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라는 명목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 교회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이 네. 발효됐습니다.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가 바이러스를 생산했습니까?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동안 교회가 예배 못 드렸습니다. 그 구상권을 정부에 청구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부가. 교회가 발생지가 아닙니다. 교회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기다 제가 보기에는 엄포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를 그렇게 모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에서. 지금까지 협조를 구했고 참 이렇게 영상예배를 전환해달라고 하는 고마움을 표시했으면 그 기조로 나가야 되지. 갑자기 국무총리가 긴급 담화라고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그냥 뭐 강력하게 제안하겠다. 안 하면 구상권을 하겠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협조한 의미가 뭐가 있냐. 더 이상 협조할 필요가 없다. 이번 주부터 교회 문 열어달라고 교단에서 아우성입니다. 네. 행정력의 그 과잉 대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제 언젠가는 끝나겠죠. 네. 뭐 이 기간이 이제 얼마나 길어질지는 사실 미지수이긴 하지만 언젠간 끝날 건데 지금 한국교회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의 종식을 기대하면서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희 교단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무엇을 교훈 얻기 위할 것인가라는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컨대 신천지가 은폐성, 비사회성, 비윤리성이었다고 하면 교회는 얼마만큼 공공성을 가지고 윤리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 존재로 교회가 설 것인가라고 하는 토론뿐 아니라 경제적인 난민들, 이 자영업자들이 붕괴되고 있는데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신,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돌봐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번에 이제 드러났지만 임대교회들의 그 어려운 사정들, 교단마다 어떻게 긴급 재난이 왔을 때 이들을 돕고 하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와 정부와의 관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교회와 정부의 관계는 저는 긴장 관계라고 봅니다. 사안에 따라 협력도 하고 사안에 따라 대립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와의 관계도 새로운 설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것을 한번 담론을 담아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30일과 31일은 전남과 경상도,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4월 5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